YTN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오늘은 헨리데이 위드 소로의 책 소로의 메인 숲을 소개합니다. 월드네 저자 헨리데이 위드 소로는 1817년 생입니다. 올해 그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그의 책 한 권이 한국에 처음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미국 동북부에 자리한 메인숲을 방문하면서 쓴 여행기인데요. 1846년 8월 31일 나는 매사추세츠주 콩코드를 떠나 기차와 증기선을 타고 벵거를 거쳐 메인주의 깊은 숲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다. 월든 호숫가 오두막에서 살던 무렵 소로는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인 크타든과 피놉스콧강과 호수를 탐험하는 것으로 메인숲 첫 번째 여행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여정은 1853년 9월 따뜻하고 고요한 밤에 보스턴을 출발하여 채선쿡 호수에서 무스 사냥을 하는 것이었고 그로부터 다시 4년 뒤 소로는 세 번째 메인숲 여행을 떠납니다. 인디언의 안내를 받아 알라가시 강과 동쪽 지류를 탐험하게 되는데요. 당시는 이미 북미 대륙의 원래 주인이었던 인디언은 백인들에게 무릎을 꿇었고 숲의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지내는 신세가 되어버렸지요. 소로는 인디언의 안내를 받으며 메인숲을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11년에 걸쳐 세 차례 메인숲을 찾았고 그는 각각의 여행에 관해서 상세한 기록을 남겼는데요. 훗날 죽음을 앞둔 병상에서 다듬은 원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여행기입니다. 그러니 이 책에 실린 글은 소로의 유고라 할 수 있지요. 소로의 이 책은 단순한 여행기가 아닙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사진처럼 사실 그대로 그려져 있고 그곳에서 대대로 살아온 인디언들의 이야기와 개척자들의 삶도 자세하게 펼쳐집니다. 월든의 감동 받으셨다면 꼭 읽어야 할 오늘의 책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소로의 메인숲입니다.